육지보다 바람이 세고 많은 바다. 해상풍력발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세계 누적 설치량은 35기가와트를 초과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제주 탐라, 전남 영광,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에서 해상풍력을 상업운전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보유식 해상풍력입니다. 기존에는 고정식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와 쇠기 등을 이용한 고정형 지지대를 세워 해저에 고정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는데요.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와 달리 부유체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식 해상풍력의 경우 지지대를 세우기 때문에 50m에서 60m 이하의 해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부유식 해상풍력은 기존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람이 더 세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죠. 세계가 부유식 해상풍력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새로운 미래, 부유식 해상풍력이 에너지 고갈 시대에 건강한 희망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